네. 저 저 10시 11시까지 해도 정상 방송 가능해요. 다시 일어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평소에는 평소와는 뭔가 좀 다르세요. 응, 리나 쪽에 관련해서 표정이 왜 그래?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빨간맛 또라이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인가? 뭐 말하려고 하신 거예요? 난다 ただ 見てるだけでいいんだけどさ. 아무 루키 달고 레벨업해서 체력 찍었네. 아 예전에도 이 정도 했어요. 예전에도 이 정도 했습니다. 미모 신미요. 네? 뭔 말이죠? 이 코도 때 난데스까? 오이 FD상. 아 그래. 그날인가? 올해 너 아시스턴트니 그때 때 이까나. 에? 그래야 좀 또 와가마마다로. 야, 아노, 소노, 에토, 어, 올해 렌탈 아이템. 토모야쿤. 에? 나니, 유키짱? 무대 이미 스테이지 세팅이 끝나서 진행 요원들도 움직이고 있대요.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응? 카메라 테스트. 映してみて, どんな画面になる? 그건 저도 아는데요. 리나짱. 유키 진동착기 실현 중이라고요? 리나의 신곡? 오. 신곡 뭐지? 스타더스트 위치 메루루 같은 노래인가? 오가타상은 見ておいた方が 에이지야 에이지? 음악사이 남자들이 딱 싫어할 스타일이야. 유키가 그거 불러줬으면 좋겠다. 달빛 천사 노래 불러줬으면 좋겠다. 사태 코크핏도 내 모니터 왔으니까. 어? 노래 나오나보다. 근데 노래 들어봅시다. 뭐 나오나본데? 눈을 감으면은 고동이 들린대요. 쿵쿵 뛰는 소리가 들린대요. 무슨 이제 증거라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뭐야 벌써 끝이야? 쓰게 나 리나 혼돈이 쓰게 혼돈이 혼모노미타이 쓰윽 내 손 뭔가 내 손에 닿았다. 유키의 손이 내 손 위에 살며시 얹혀져 있다. 유키짱! 조용히 말 걸어본다. 왜? 얘하고 대결해야 돼서 그런 건가? 라이벌이 돼서 그런가? 마마. 야, 이럭저럭이 아니고 저러면은 그냥 망해. 야, 에이지. 야, 저런 노래 망한다고. 어?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노래를 하라고. 어? K-POP에서 참고를 하란 말이야. K-POP 아이돌들 보라고. 저런 노래 통하겠어? 얘네들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얘네들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 너 됐다, 유키짱.
굉장했다고? 소카. 인스파이어 사레루 도코로도. 케밥층이었네. 근데 내 피땀 눈물 같은 거 보세요. 내 피땀 콧물 이러면서 네. 엄청 멋있게 추잖아요. 아니요. 뭐 AOA 심쿵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네, 압살하죠. 후안카. 아니요. 막 러블리즈 네. 어? 러블리즈 푹푹춤처럼 막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에도 보면 쩡 소리가 하면서 이렇게 딱 네, 뭔가 포인트를 주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 뭔가 씹덕들을 자극할 만한 포인트가 없었어요. 방금 노래에서는. 마타 아레니 마케나이 크라이노 교 가이드 버블 때 일본 노래는 좋은 편. 그죠 뭐. 네. 좋기는 한데 실력면으로는 네 이렇게 좋다고 말할 순 없던 것 같아요. 노래 자체는 좋죠. 그래 에이지씨는 유키의 불안을 해소해줄 능력이 있다. 기대에 부응하는 힘을 만든다. 그리고 유키는 거기에 기댄다. 이게 나은 걸지도 모른다. 니상? 미나다. 와! 아니, 뭐 토야군마도 一緒に. 어, 나도 모르게 강력 있었으니까. 어디가 강력 있다는 거지? 아니, 스테이나요. 지지를 다스타라 소레데 오시마이? 나마케나이데요. 나마케테난카 나이도. 俺、ほら、ユキちゃんにも指示を。あまり面白いこと言っていると、私もユキに面白いことを教えるわよ。面白いこと？요즘 K-POP이 좋은걸보니우리나라버블인가？아니죠。계속성장하고있잖아요。いいな。あ、성장하고있어요。俺から見て、お前のステップは。솔직히저도옛날에는일본음악만들었었는데。일본 애니 음악 같은 거 네, 좋은 거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니 음악이나 게임 음악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게임에서 나오는 OST라든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K-POP에 한번 빠지고 나서부터는 일본 음악에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게 느껴져요. 노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그냥 네 실력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노래 찾아보면 좋은 거 있을 수도 있죠. 좋은 거 많긴 해요. 아직도 싫은 건 아닙니다. 근데 K-POP이 좀 더 듣기 좋은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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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지상 유키가 없다. 아직 무대 아닌가? 유키짱 나라 야요이네산이 맡아서てきた. 아, 왜 그러고 계세요? 혼났다. 응? 혼났다고? 뭐 혼났어? 리나에게 말인가요? 메차쿠차니나. 메차쿠차 됐대요? 네, 리나한테. 고아이나. 쪼또 이인데스까? 왜 이런 식의 유키를 데리고 오신 거죠? 마스카트가? 라이벌 약간 네 둘이 이제 서로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구도로 만들려고 일부러 데려온 것 같아요. 네. 메차쿠차 스테이지는 왜 되나? 근데 그거 아세요? 리나니. 제가 다니는 동네 중에 네. 그 하안도 하안 사거리 쪽에 네. 오비에라레 오타쿠라는 집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오타쿠라는 가게가 있어요. 키미토 후타리다케다타. 갑자기 생각나서. 네. 유키샤와 키미니나. 메차쿠차니까 메차쿠차라는 상표도 있었던 거 같고 오타쿠라는 상표도 있던 거 같아요. 아야이나. 데모 나로 메차쿠차는 돈가스 집이었던 것 같고 리나의 데이크를 보면 뭐 회복했어요. 오타쿠는 술집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간바 네 주점 같은 데였어요. 주점 これまでの 주점 같은 데인데 이름이 오타쿠여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어놨거든요. 메차쿠차는 돈가스 집이었던 것 같고 분명 그랬다. 에이지씨는 역시 유키에게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나지만 そういうわけだ。 俺も 頑張らなきゃいけないし 君も 頑張らなきゃいけない。 웃어야지 웃어야겠다.
나도 하지만 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즈레 쇼부와 츠쿠세 승부가 날 거래요. 지금 나는 여러 의미에서 승부에 휘말렸는지도 모른다. 그런 느낌이 든다. 잠이나 잡시다. 뭐 특별한 이벤트 없으면 잠이나 잘게요. 파수처럼. 네, 오늘은 카카오TV나 볼까? 자, 이번엔 어디로 갈까? 자, 여기도 오늘도 할 거 없죠? 잠이나 잡시다. 잠이나 자자. 내 생활이랑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내 생활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벤트 있다. 이벤트 보러 갑시다. 나는 에코제에 갔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러네 라는 얼굴이다. 왠지 웃고 있는 듯하다. 커피를 두 개나 마셨는데 좀 힘드네. 확실히 시간이 시간인지라. 네, 살짝 힘드네요. 살짝 지금. 네, 타이어드 했어. 지금 타이어드 하고 있어요 지금. 하이, 이라시아이마세. 아, 토미야. 어, 유키짱. 이라시아이. 유키, 이마 오왔다노. 오왔다 っていうか 히다다락 ついた っていうか. 네, 休憩みたいなもの。 아, そっか。 これからまたスタジオの方に戻ってレッスンを受けなきゃいけないから。 今 시간 난지? 벽시계를 봤다. 시침은 꽤 늦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대요. 아니요, 방종각 자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세요. 여친 좀 만들어 봅시다. 여친 좀 만들어 볼게요. 텔레비전 스타디오의 의미じゃなくて 오가타さんの. 여러분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친을 만들었다는 내 그 성취감과 함께. 오 시간은 よろしいでしょうか. 오소리 今スタジオとか大丈夫場所とかスケジュールとか全然言ってないからそれならいいというものでもございません。 그리고 날 바라보며 ユキさんが音楽祭に出場なさるのはご存知です。 에, 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하하, 히트마스. 난 살짝 점장을 봤다. 모른 척하고 있다. 이게 양다리 걸치고 반응을 즐기는 게임 아니었나요? 그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유키만 네,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유키만 반응이 왔어요. 저는 리나를 공략을 했거든요. 리나한테 제일 많이 말을 걸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유키한테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만나자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유키하고 지금 네, 다시 이어졌어요. 그리고 엔딩을 보기 위해서 지금 유키루트만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従ってこれから数週間 유키さんと個人的なアクセスは不可能と考えていただきます。 뭔가 여기서 극적인 게 하나 딱 나왔는데 막 갑자기 여기 손님으로 막 코난이 와가지고, 코난이랑 유명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하면서
라멘 그다사이 하면서 네 라멘 하나 사가지고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손님이 와 하면서 네 쓰러져가지고 네 살인 사건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네 이런 반전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유키랑 네 어 뭐냐 와무랑 휘말려가지고 네 사신이 옆에 있어 이러면서 약간 네 그런데 네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편안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연애하는 감정 이런 거는 지금 잘 느끼고 있거든요. 연애를 하면 이런 감정을 이런 기분을 느끼겠구나. 네, 크리스마스 취지에 딱 맞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긴 한데요. 네, 살짝 정적인 게 문제죠. 나는 아무 방송에서 좀 더 놀다가 할게요. 네. 박사님 아직 안 주무시고 계셨구나. 네, 주무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도사님. 자다 일어나신 건가? 어? 난다가 다시 놓고 짓도 미대들. 아, 난 그림체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몰입이 안 되는데. 좀 더 고전적인 그림체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약간 육덕한 뭐 그런 그림체를 좋아하시는 건지 제가 취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였는데 그냥 준수한 것 같은데 뭐 취향이야 다들 있겠지만 저도 막 그렇게 좋아하는 취향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토야쿤이 병인한테 낳았다면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이태하기를 할 수는 없지. 약간 아마란스나 아니면은 그 크로우? 아, 그 이름이 뭐였지? 그래, 그로우랜서 같은 네 그런 그림체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런 그림체도 나쁘지 않아. 자, 날 전부다. 나는 아무 방종할 때까지 먹지도 자지도 않는 사람이야.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오늘 딱 한 끼 먹었어요. 여러분들이랑 지내려고 딱 한 끼 먹었습니다. 밥 먹고도 싶은데, 네 밥을 먹고도 싶은데. 게임 중간에 끊으면은 또 네, 흐름이 끊기잖아요. 데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들 열심히 사귀고 있는데 좀 더 실사체였으면 좋겠다고요? 사키와 여요이사 기쁠 것도 있잖아. 고메네. 혼돈의 것도난다けど. 에, 헤키오. 혼돈이 헤키 닥때 봐. 食事に 出られるって思うから お話とかはできそうだよ. 에? そうなの? 本当? 오, 조금은 재밌대요. 그리고 나도 시간 낼 때 여기 있을 때 보장을 못 하겠지만 중간 라면 먹방 가자. 아, 이 시간에 라면 먹으면 살쪄요. 자야지. 끝나면 먹을 시간 지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난 기뻐해야 하나 슬퍼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역시 나는 혼자서 아 다이어트 안 해요. 요즘에 다이어트 안 합니다. 먹을 거 충분히 먹는데 오늘은 한 끼만 먹은 거예요. 네. 방송 끝나고 먹을 때도 있긴 한데 이렇게 늦어서는 네, 그냥 자는 게 낫죠. 뭐 먹고 난 다음에 자면은 잠을 못 자요. 잠 자다 깨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늦게는 안 먹어요. 예전에 다이어트 진짜 빡세게 할 때는 네 하루에 두 번 정도씩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나가고 네 그리고 네 집안에서 맨몸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냐 밥도 한 끼나 두 끼 먹는데 두 끼 중에 한 끼는 쌀을 아예 안 먹고요. 그리고 한 끼도 여러분들이 먹는 보통 공깃밥에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먹으면서 이게 그 뭐냐 방송하고 나면 또 엄청 배고플 거 아니에요. 새벽이니까 그냥 자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한 달 만에 8kg 뺐습니다. 고기 먹으면서 뺐는데도 8kg 뺐어요.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아 엄마 왜 고기가 없어, 나 고기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알잖아 하면서 네. 이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살 빼려고 하니까 참아지긴 하더라고요. 마음을 딱 다잡으니까 빠지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직장 한창 걸어 다닐 때 진짜 집이 철산 쪽인데 광명 철산에서 여의도 공원 한강 있는 데까지 걸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때가 3만 걸음 좀 넘게 걸었었나? 네. 3만 걸음 좀 넘게 걸었어요. 하루 만에. 거의 한 4-5시간 걸었나? 그래가지고 걷고 나니까 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걷기 운동만 해도 그때 진짜 미쳤던 것 같아. 살 뺀다는 의지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미친듯이 살을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겨울 돼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니까 다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뱃살을 빼야 돼. 오늘부터 대학교 수업이구나. 어디로 가볼까? 방송국으로 와줍시다. 수업은 무슨 며칠이나 타기로 가자. 토야쿤. 어라 유키짱. 오하이. 네, 와요. 유키는 다른 연예인이 말 걸거나 한 적 없어? 미나짱とはよく話すよ. 왜 전에 들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남자한테서. 오가타. 야, 오가타 말고 다른 남자 없어? すごく 物知りだから 話してて楽しい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 멋진 남자 연예인도 있잖아. 유키에 관심 있는. 드디어 유키는 드디어 알아차렸다. 그런데 전혀 없다고? 그래 알았어. 스테이지에서 다들 바쁘시고 직업 이외의 대화는 잘 못하지. 더 유명한 사람이라도 스캔들에도 気をつけなきゃいけないし. 그렇지. 스캔들 신경 써야지. 특히 여자아이들. 그렇구나. 확실히 유키가 말하는 대로다. 무대 뒤를 알게 되면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私なんか 誰にも 相手にされないよ. 정말? 네, 하이님 말씀하세요. 하이. 그래. 나도 기뻐. 아우는 파스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기 따라야 된다. 남자 파스? 난다 계기가 마르니나. 남자 파스라? 에이지씨 기분 좋아 보이네요. 개키네. 개키なんてのは ただの幻想さ. 実態なんてない. 大多数が 好景気. 남자 파스란 뉴질랜드인가 네덜란드인가 무엇이 不景気だって思ったら 不景気になる. 저는 네. つまり言い換えるなら. 동성애자. 야마이와 기카라테. 아쉽게도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고토사니 니게르 여자가 다메다. 세메테 플라세보도 유베키 났다.
ところでだ。 그런데 말이야. 아이비키와 메다타나. 유키가 작은 소리를 냈다. 그래. 스미마셍. 오레가 싯도. 아 근데 진짜 힘들어 보인다. 힘내라. 아니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네 이렇게. 이나니와 날씨는 히토이드래요. 귀치오 기대 모라에나 그날. 자나 아게메요 세넨. 하이 요카이. 자 가보자. 토야군,ごめんなさい.私のせいで怒られちゃった. 아니 지금껏 혼난 것도 아니고 유키 탓도 아니야. 에이지씨 나름대로 자연스레 주의를 준 것지도 모르고. 내 들키지 말라고. 그래도 조금 걱정하고 있어. 유키는 인기가 많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데 못 나올 거. 절대. 나시. 이거 내가 볼 때는 여기다가 원배 같은 캐릭터 하나 추가했어야 됐어. 파파라치 원배 같은. 네. 파파라치 원배 같은 캐릭터 하나 추가했어야 됐어. 계속 말 걸고 싶대잖아요. 말 걸다가 이제 딱 이제 협박 당하는 거지. 저기 네? 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와가지고. 도도도동 하면서 신원배 아 원배 테마 나오면서 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알려지면 이게 세간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오 만화의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나 본데? 오늘 과외하는 날이구나. 그래 과외하러 가자. 오랜만에 왔다. 야 뭐야 이거 똑같은 이벤트만 일어나는데? 여기는? 똑같은 이야기야? 얘는 왜 이벤트가 진행이 안 될까요? 왜 똑같은 이벤트만 일어나지? 뭘 잘못했길래 똑같은 이벤트만 일어날까? 호감도를 다 못 채워서 그런가? 시간 내 이와요 私가가 철컹철컹. 얘 약간 내 체형이나 그런 걸로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딱 이미지로만 보면은 약간 코난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딱 그 정도 나이인 걸로 추측이 되는데 보면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이래요. 이거 마치 내 남자 그려놓고 여자라고 막 우겨대는 것처럼 그런 느낌 나죠. 야 이번에 못 만나? 오늘은 편히 쉬자. 어 뭐야 방에 들어가자마자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하 나도 참 칠칠치 못하네. 방에 들어오자마자 넘어졌다. 침대까지는 왔지만 조금 힘들다. 어쨌든 오늘 밤은 쉬고 내일 회복해야지. 잠이나 자자. 아침이다. 안되겠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보여. 오늘은 쉬자. 전화? 이런 시간에 누구지? 곤나 치카니 다르다로. 하이 와무 데스케도 도났다. 야분 오소쿠니 시츠레이타시마스. 와타시 모리카와도 모시마스케도. 모리카? 아니 유키? 아 유키짱 도우시단다. 수학이 너머로 유키가 어쩐지 망설여한다. 아이고 우리 마무 다 죽어가네. 아니에요 오늘 안 쉬어도 돼요. 네 이거 얼마 안 있어 엔딩이잖아. 이제 좀 있으면 내 결말을 볼 수 있어요. 네 나도 여친 사귈 수 있어. 나도 여친 사귈 수 있다고. 투디긴 하지만 날카롭군. 속이는 건 좀 무리인가 보다.
大丈夫よ。本当に気をつけて。親子、時々すごく無茶するから。딱히 그렇게 무리한 건 아닌데 아무튼 유키에게 괜한 걱정을 끼쳤나 보다. 그렇게 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쯤이야 별거 아니야. 알긴 알고 있나 보네. 와무가 쓰러져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대요. 진짜 유키 나 그럼 괜찮다니까. 괜찮지만 그래도 조심할게. 이런 여친 없나? 그래, 응, 잘 됐다. 유키 목소리 들으니 나아지는 것 같아. 아까 때릴 때 짠해. 오야스미.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다. 소다 교와 유쿠리 야스모요. 에? 난다! 겁나 직하니. 하이! 우지 데스케도. 아, 와무 데스케도. 大変申し訳ございません。 藤井東也様のお宅でございますか。あ、くれよ。僕ですけど。お休みだったでしょうか。どなた？どなたですか。あ、いえ。リナちゃん？ごめんなさい、この。おー。大丈夫なの？もや、왜갑자기リナが말을걸어오지？え、大丈夫って？あー、ユキへ들었다고。トヤ君が倒れた。아, 그야 뭐 부끄럽다. 부끄부끄. 유키, 言っていたわよ. 토야君って, 時々 すごく 무리をするから 心配だ. 야, 그것도 또 품평을 했나 보네. 또, 아, 또 내 남친 또 쓰러졌다고. 내 남친 쓰러졌어. 얘기했나 보네. 토야君見て, 私も そんな 感じは していたけれど. 방 정리하다 보니 이 시간이라고요? 저거 본인 사진이에요? 왜 이렇게 하드가 많아? 나 상냥하구나. 수학이 너머로 그녀는 가볍게 웃는다. 아, 정리할 게 너무 많았다고요? 이케나이. 나가くなっ 쓰러이와요네. 자, 나도 서로서로 오시고도니 戻らなくちゃいけないから. 응? 일하는 중이었어? 리나는 대답 없이 살짝 웃기만 할 뿐이었다. 오야스미! 저게 일본식 돌려가기인가 뭔가 하는 거냐? 에? 아니겠죠. 에? 아! 아사다! 어제 전화 덕분인지 왠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 유키랑 레나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왜 전화만 하고. 얘네 다 아이돌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돌이 전화해주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서련이랑 수지가 여러분들 아프다고 전화해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서련이랑 수지가 네, 여러분들 아프다고, 파스 아프다고 전화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버님 눈꺼풀이 개슴치레 하시네요. 네.
전 성수가 좋은데요. 아 그렇군요. Just tell me why 꽃길만 걷고 싶은 그대와. 성수 근데 노래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노래 들어보면은 우주소녀 노래 좋은데. 나 와무가 전화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도 여자한테 전화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일하다가 싫은 일이 생기면 어떡해? 말하자마자 유키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네. 뭔가 이상한 것도 없다노? 에? 아, 아니! 야! 복과 딱히 매치는 이나이게도 혼또? 혼또다요! 혼또다 때봐! 알아, 이게도. 아, 뭐 월요일인데 안 쉬어? 네, 내일도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도 방송해요.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혼나 것도 나요. 내일도 방송해요. 도야쿠. 에이 소나노? 에이 마사카 そんなことないよ. 에? 자신에게 타이르듯 한 번 더 반복한다. 미나 오가타さんも 토야쿤의 것을 褒めてるんだよ.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 대신에 27일 28일은 못할 수도 있어요. 28일은 친구 만나고 27일은 송년회 때문에 못할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송년회가지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빨리 들어오면은 할 것 같고요. 빨리 못 들어오면은 못할 것 같고. 네. 될 것 같고요. 28일 날은 확실하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28일은 확실하게 못 해요.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이렇게 많아지니 드디어 의미가 어쩌고. 이현 씨 플러스 호러문으로는 없냐?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 뭐지? 더블 캐스트. 이현 씨 플러스 호러. 딱 그 장르에 맞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 이거 안무 연습을 게을리 하다 보구만. K-POP 아이돌 보면은 자지러지겠구만. 완전. 난데 날씨 추우니까 문 열고 자서. 미나짱도 뭐 그런 것도 감기 걸리면 와무가 전화해주겠지. 기분 전환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도, 역시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까? 네, 바보는 감기 안 걸리죠. 그래도 가끔씩은 분명히 쉬어줘야 돼. 나라도 괜찮다면 언젠도 어울려줄 테니까. 신인에서 잘나가는 아이돌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본다. 토야쿤. 응? 나니 나니? 마무는 감기 잘 걸려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콧물약 먹잖아요. 오늘도 사실 먹고 왔어요. 겨울에는 항상 먹어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콧물이 멈추지 않아요. 네, 피땀 콧물이 멈추지 않아요. 토야쿤이 상담할 거라. 야, 수술 받아야 되나? 너무 무거운데. 충농증이 충농증이 좀 심해가지고. 링거 꽂고 잔다고요? 아이돌하고 사귀는 건 진짜 무슨 기분일까? 궁금하다. 아, 뭐 해야 될 거 있나 볼까? 할 거 없네요. 네, 카카오 TV만 보면서 집에서 보냅시다. 네, 오늘은 편히 쉬자. 이거 하렘 엔딩도 있냐고요? 모르겠어요. 저 아시다시피 이거 초회차입니다. 초회차예요. 누가 아픔을 아였는가? 신이옵니다 폐야. 야, 이 미련한 거사. 지금 아무가 미연실을 하고 있는데 아픔을 해.
여봐라, 가수들은 듣거라. 비자가 지금, 비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마구니가 가득하도다.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 오늘은 편히 쉬자. 또 네, 쉬어줍시다. 빨리빨리 넘겨줄게요. 오늘은 만화집에서 과외를 하는 날이다. 과외? 과외? 그래, 과외 해줄게. 그래, 과외하러 가. 그놈의 과외. 빨리 스킵. 과외는 맨날 가도 똑같은 것만, 똑같은 이벤트만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과외는 가기는 가는데, 뭐, 돈 벌러 가는 거지. 딱히, 네, 얘한테 감정이 있어서 간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무 내일은 마나루타 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내 사이렌 못 하는데요. 내일 사이렌 하기로 했잖아요. 사이렌 하지 마요. 뭐 괜찮겠지. 허벅지 봐. 1월 17일.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봅시다. 유키랑 만날 수 있죠? 유키하고 대화를 해봅시다. 소우야군. 어라, 유키짱. 오하요. 응, 오하요. 항상 그렇고, 개구쟁이 같은 미소로 말을 걸어온다. 처럼의 기회니 수단 어떨까? 이제 와서 이런 거 묻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유키는 왜 가수가 되려고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도 그거 알고 싶다. 왜 가수가 되고 싶었어? 내성적이어서? 내성적인데 어떻게 남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사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 아닐까? 사실 얘도 막 네, 저승사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막 네, 변신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말에서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아 진짜요? 만화는 아프면 병 간호도 해준다고요? 얘도 사실 막 내 변신해 있는 거 아니야? 루나처럼? 나도 노래하고 싶어. 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시간 속에서 노래하고 싶단 말이야. 입을 살짝 입을 삐죽인다.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했다거나 그런 거창한 게 아니라고? 단지 노래가 하고 싶다 뭐 그런 거지? 뭔지유까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어. 민나가 나를 믿어줄 거야. 그래? 노래하지 않아도 누군가 주고 갈 걸? 그리고 미라레는 어때? 恥ずかしいし. 야 주목받는 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주목받는 아이돌을 한다? 약간 변태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친구. 주목받는 걸 부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는데 주목받는 일을 한다. 부끄러워하는 일을 더 하려고 한다. 뭔가 네 고통받는 걸 즐기는 M성향의 네, 그런 여친인 것 같군요. 커피 지금 두 잔째예요, 두 잔. 응. 빈속에 커피 마시니까 그러네요. 이제 두 잔 마시고 안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주목받기 별로 싫은데
왠지 내 무대 무대나 이렇게 방송하면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사람. 나래가 기대되 저도 내성적이에요. 지금 유키랑 똑같습니다. 내성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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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만 나오면 주목받고 싶고 네 그런 느낌? 약간 나랑 닮았는데? 알고 있어. 아니 그렇다고 변태는 아니고요. 끄덕이며 살짝 몸에 붙여온다. 유키의 노래를 중심으로 주변이 넓어진다. 유키에게 행복이겠지. 그런데도 유키가 달빛 천사 노래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만날 사람 없죠? 만날 사람 없으면 자택에서 쉬어? 빨리 쉬자. 다람쥐 구조대요? 노래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뭐냐 음이 잘 기억이 안 나네. 그거지.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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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그거요?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들어보면 알 텐데 가사를 잘 모르겠어요. 유키는 날 보자마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 여기 그래도 토야군도 하나씩 できる からね. 와, 채아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응, 大丈夫だよ. 私, 全然. 보통 찻집에서는 피곤하지도 않지. 아,そうだね. 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힘드냐? 늙었나 보네. 아, 근데 좀 있으면 나이 또 한 살 먹어가지고 그런지 늙었나 봐요. 힘드네. 살짝 힘드네. 다크잉덕이요? 다크잉덕 처음에 뭐였었지? 검은 만토 걸친 변신의 천재. 저 나쁜 악당들. 잘 기억이 안 나네. 다크윙더 사건 생기면 불러 만다오. 다크윙더 덤벼보라고. 다크윙더 조심 조심 해. 다크윙더 이거죠? 이런 유키는 브라운관 어디에도 비춰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유키 바라기가 돼버렸네. 얘 왜 이렇게 갑자기 센치해졌지? 또야군? 에? 나니? 그건 내가 聞こうとしたの. どうしたの? 리나는 버렸어요. 네. 멍하니 유키를 바라보고 있어서인가? 눈이 건조해서인지 아프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진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러네요. 겉옷 벗으니까 엄청 커 보이네 머리가. 이라샤이. 건방와 긴로세는.
에이지상 곰방화 에이지상. 오 야요이도 같이 왔네요. 아, 아, 하 도모 유키짱 이마스 모도테 그래. 난다 난다. 왜 데려가려는 거야? 근데 오쇼코 시간마다 아직 식사도 안 했대잖아. 오늘은 오벤토를 가만히 먹고 하기는 해줘야지. 자, 가서. 아, 하이. 하이. 10시간 연속 방송. 네, 크리스마스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말릴까요? 갑니다! 하면서 말릴까요? 어떻게 하지? 이거 야유이 있어가지고 왠지 저랬다 혼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연애가 더 중요할까? 맞다! 하면서 네 기다리러 갈까요? 아니면은 네 가만히 있을까요? 이기아리! 이러면서 네 어떻게 하죠? 말릴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와무는 못 말려. 그래 자 말리러 갑시다. A씨!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또 맞다! 도시다세요. 유키샹가 난가 와. 여기가 홈모노 시트워크의 안식처군. 하이 소데스. 섹시 스윙스 외형사. 금방화. 요크 와카라나인 다시라. 요크 와카테르 닌겐니 마카세르 베키잖아. 여기서 안식을 찾으십시오. 도야쿠. 그래 이유를 설명해줘. 이유를 설명하란 말이야. 설명したら, はいどうぞって彼女を俺に渡して, 行ってらっしゃいを気をつけて, なんて送り出してくれるわけ. 하! はい!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대요. 와이카오するなよ. 유키샹 왜쳤더요? 아니, 이 자식, 응? 유키를 이용하고 있어! 이런 더러운 자식! 멘속사이나, 君も. もう少しリベラルな彼氏だと思ってたのか? 何? わかったんだな。たった今、俺新しい曲の全体的な主旋律が浮かんだろ。メロディーがね。だからちょっとユキちゃんの声が欲しいって思ったんだ。それやっとかないと、ハーモニー部分くっつけられる自信ないからね、俺。 곤란한데 나 쳐다보고. 올해 이마 유키샹이 필요한 와케. 유키가 바로 필요하대요. 그래도 이마 갔어. 아, 어, 에, 또, 에, 아노, 소노, 에 또. 나라, 소나니 기니시나쿠다테. 아, 와카테루.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유키가 내가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건 유키가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섰을 때도 생기지 않았던 감정이었다. 난 단지 そういうことだからさ 俺たち 行くぜ. A씨는 나에게 다가왔다. 뭐야 俺も 유키も みんな ここで やってるんじゃないから その辺少し考えられるようにならなきゃな. 그는 날 째려본다. 뭐야 평소에 에이지씨가 아니다. 본심이 섞인 눈. 본심 섞인 말이었다. 하! 하이. 나 고대가 끄덕였다. 에이 이코다. 이코다 또? 자 이쪽으로 치키쇼! 인스피레이션이 消えちゃう 마인이다. 그 곡 성공 못하기만 해봐. 내가 혼내줄 거야. 지금 오카타가 곡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지금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데려갔거든요. 만약에 그 곡 실패하잖아요? 추궁할 겁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난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점장도 말이 없었다. 손님 한 명 없었다. 단지 BGM만이 아주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똥띵 똥띵 똥띠띵띠띵 욕심쟁이 우리 아저씨 정말 못 말려. 이런 노래 나오고 있었겠죠?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일단은 내 유키하고 만나는 거 없으니까 자택에서 쉬어줍시다. 와, 오늘도 유키하고 만나는 게 없네. 편안한 파스라이프를 즐겨야죠.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 야, 오늘도 뭐 없어? 그러면은 쉬어. 아무 이걸 왜 해가지고. 네? 저도 여친 한번 만들어보려고요. 네. 자괴감 들고 괴롭겠다. 네. 아까 자괴감은 많이 들었습니다. 벌써 네, 그 영역은 넘어간 것 같아요. 아까 하다가 네, 자괴감 든 거는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감정은 뛰어넘었고요. 그 감정은 뛰어넘었고 지금은 빨리 클리어해서 우리 유키하고 와무가 어떻게 이어지나, 네, 그것만 알고 싶어요. 네? 유키루트 망한 것 같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되겠지? 설마? 2월 14일 날이 엔딩이래요. 2월 14일 날이. 아까 네, 얘기하셨던 분들 말로는 2월 14일 날이 엔딩이랍니다. 발렌타인데이 때가 엔딩이래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만화 거는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냐, 계속 똑같아요. 이벤트가 계속 똑같아요. 아, 도요쿤ですか? 유키네. 어? 유키다! 조금 시간이 아이테카라 전화してみました. 에이지한테 뺏긴 것 같아, 와무야. 설마요.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그지 깽깽이한테 갈 리가 없지. 올해 너 유키짱가, 네, 그런 그지 깽깽이한테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와무를 택하겠지. 소대쇼! 유키짱! 아, 웃음이 나왔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저는 내 친구 믿은 적 없는데요. 난 믿은 적 없는데. 설마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서태지 노래처럼 될 것 같은데.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난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해서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동동도도도도동동도도도동동도도도동동도도도동동도도도동동도도도동동. 나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건 아니겠지? 약간 불안한데?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짜 한동안 못 만나네요. 자택에서 쉬자 그럼 계속. 유키루트 망하면 켜낭 실패인가?